동굴이 있다는 게 너무 예 신기하고 살다 이런 동굴은 처음이에요. 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두컴컴한 동굴이 아닌 상상하는 그 이상을 느끼고 보고 즐길 수 있는 동굴 체험 속으로 들어가 보자. 라이프 앤 조이, 오감 만족, 동굴의 재발견. 경기도 광명시, 이곳에 수도권에서도 인정한 최고의 여름 피서지가 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시원한 곳으로 피서 왔습니다. 공연 보러 왔어요, 콘서트. 전시회 보러 왔어요. 그런 게 어디서 하는데? 여기요. 이들이 가리킨 곳은 깊은 산, 과연 가능한 일일까? 산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쉼없이 오르고 도착한 곳에는 그야말로 체험하러 온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다행히 찾아온 인원수대로 모두 무료 입장이 가능하지만 대기 중인 번호가 어마어마하다. 번호표는 무료인데 들어가는 순서대로 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덥기도 하고 햇볕이 너무 뜨거웠는데 동굴 입구만 와도 되게 시원한 바람이 들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름 최고 피서지로 인정한 곳은 동굴. 우선 동굴을 구경하기에 앞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다. 천장의 높이가 일정치 않아서 안전을 위해서 헬멧을 나눠주겠습니다. 더운 바깥에 비해 서늘한 기운이 도는 동굴 안. 이곳의 온도는 영상 15도씨다. 너무 시원해요. 밖에가 더웠는데 시원해서 좋네요. 1년 내내 늘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는 동굴. 이곳엔 맑은 지하수도 흐른다. 산에서 나오는 물인데 맛있고 개운하고 깨끗하다고 들었습니다. 수질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동굴 지하수. 그 물맛이 궁금하다고요? 먹었어요. 어때? 맛이 집에서 먹는 물이랑 약간 비슷해요. 시원해. 동굴의 온도가 늘 비슷하게 유지되다 보니 동굴 안에서 숙성시키는 발효식품들. 술부터 새우젓까지 다양하다. 이건 와인 아닌가요? 오늘 가까이산 동굴을 찾으신 분들께 오늘 무료로 와인 시음회를 하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동굴 안을 걷느라 지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와인은 그야말로 감로수. 이 가까이산 동굴에서 숙성시키는 와인입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곳 동굴에서 일정한 온도로 오랫동안 숙성시킨 와인. 와인의 향과 깊은 맛이 제대로 우러나는 것이 관건. 과연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괜찮다. 동굴 안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라 그런지 몰라도 맛이 더 좀 깊은 것 같고. 동굴에서 먹으니까 더 훨씬 깔끔하고 와인의 그 진한 맛이 더 우러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맛있어요. 광부들이 땀 흘리던 광산에서 문을 닫아야 했던 이곳. 그 후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변신에 성공했다. 1912년부터 금운동 안을 깼던 금속 광산이었습니다. 2011년 1월에 광명시가 매입을 해서 문화, 예술, 각종 체험 공간으로 개발해서 관광명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동굴 안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다양한 전시품들을 볼 수 있는데 요즘은 온통 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유물 전시가 한창이다. 또 유물에 얽힌 이야기도 함께 들을 수 있다. 이 투탕카멘은 8살의 왕위에 올라서 17살의 죽음에 이르는 파라오의 왕의 가면을 만든 건데요. 여기 여러 가지 조각품이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동굴 안에 마련된 특별 전시. 남녀노소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여러 전시품 관람은 잊지 못할 추억 하나 남긴다. 동굴에 와서 이런 전시까지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루 해가 저무는 늦은 오후. 다시 동굴 안으로 발길을 재촉하는 사람들. 무슨 일일까? 동굴 안이 예술 공연 무대로 변신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로클롤 크루사운드 끝내준 오빠들입니다.
별도의 음향시설은 필요 없다. 동굴은 그야말로 천혜의 공연장. 눈과 귀를 행복하게 해주는 동굴 무대의 특별한 매력에 사람들은 모두 빠져든다. 바깥에서 봤던 공연하고 더 틀리게 동굴 안에서 보니까 더 신선하고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 동굴 안에서는 3D 영화도 볼 수 있다던데. 극장처럼 편안하게 앉아서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 그것도 3D 화면의 영화라니 생생한 현장감에 사람들은 점점 동굴의 매력에 빠져든다. 동굴 안에 공연장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동굴에서 보니까요. 다른 데서 보는 것보다 훨씬 독특하고 재미있고 시원하게 잘 봤습니다. 공연. 누나와 애들이 공존하는 동굴로 오세요! 서울 도심 한가운데 이색 장소가 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세요? 아, 저희 지금 동굴 갑니다. 동굴이요? 네, 한번 따라와 주시겠어요? 건물 안에 동굴이 있다는 믿기 힘든 제보. 하지만 이곳에서는 더신을 신어야만 동굴 출입이 가능하단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정말 동굴 맞다. 온통 하얀색인 동굴 내부. 여기는 소금 동굴이에요. 소금 자체만으로 만들어진 동굴인 거죠. 소금 동굴이니 흔히 보이는 건 역시 소금. 여기에 있는 소금은 신안군 진도 태평염 등에서 체량한 소금으로서 소금에는 항염하고 항균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호흡기 질환의 치유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자연 치유를 목적으로 만든 소금 동굴이다 보니 벽과 천정, 바닥은 물론 기둥까지 모두 소금이다. 소금이 주는 자연 치유를 위해 사람들은 종종 소금 동굴을 찾는다. 도심 속에 있는 동굴이라서 따로 시간 내지 않고 점심시간 이용해서 올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동굴적인 느낌으로 차분하고 편안한 것 같아요. 도심 속 소금 동굴로 놀러 오세요. 기차가 다니는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로. 이곳에 특별한 장소가 있다던데. 여기 앞에 특별한 터널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정말 이곳에 종합선물 같은 특이한 터널이 있나요? 이 터널 안에는 아주 신기하고 새로운 재밌는 볼거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터널 안에 들어서자마자 들리는 탄성. 엄청나게 시원해요. 이뿐만이 아니다. 여러 개의 전구로 만든 와인병과 잔을 형상화한 작품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아니 뭐 작품도 다 된대요. 도자기도 있고 그림도 있고 사진도 있고. 전시회장 앞에서 놀라는 사람들. 이들이 보고 놀란 건 동상? 아니 사람이다. 색다른 체험을 위해 터널 곳곳에 특이한 볼거리들을 배치했다.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 조각물인 줄 알았는데 신기해요. 어두컴컴한 터널이 아닌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전시돼 있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또 하나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동굴 속 갤러리입니다. 예술 작품도 보고 시원한 바람도 불고 그야말로 일석이조. 되게 좋아요. 시원하고 피서가 뭐 따로 없네. 이런데 와서 피서 진행 즐거울 것 같아요. 갤러리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문화 공간이 같이 돼 있으니까 좋아요. 터널 안에 마련된 이색 공간. 이곳은 와인을 마실 수 있는 곳이다. 지역 특산물로 만든 감 와인은 관람객들에게 인기 최고. 터널에서 숙성시킨 감 와인의 맛은 어떨까? 아우 맛있어. 오늘 와인 드시고 내일 아... 이거는 조금 맛이 깔끔하고 약간 새콤하면서도 맛있는 것 같아요. 이놈부터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직접 나만의 감 와인을 만들 수 있다. 직접 와인을 추출하고 코르크로 단단하게 막아주면 되는데 여기에 사진까지 붙이면 완성. 나만의 와인? 기념으로 보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추억을 만들고 기념품을 만든 것 같아서 아주 좋았어요. 나만의 와인 만들러 이색 동굴로 오세요.
어두컴컴한 동굴이 아닌 다양한 문화도 즐기고 휴식도 즐길 수 있는 동굴. 동굴이 주는 오감 매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